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몸도 마음도 고생하시는 학생 여러분께 응원의 메시지를 드리며 얼른 상황이 회복되어서 행복한 학교 생활 시작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의 시간이 코로나19 바이러스 관련 상황이 모두 해결된 시점일 수도 있겠는데요. 이 영상이 만들어지고 있는 2020년 3월 18일 현재에는 전국의 학교가 개학이 무려 5주나 연기되고 온 나라에서는 마스크 문제, 감염 문제, 종교 문제 등으로 매우 시끄럽습니다. 이 또한 과거의 사실이 되겠지만 이런 일들을 겪으며 반성하고 교훈으로 삼고 미래를 대비하고 개선한다면 이거야말로 역사를 배우는 참된 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현재 대한민국은 매우 혼란스러운 상태입니다. 이 영상은 학교를 안 가는 동안 불안해하고 있을 학생들을 위해 개학 전에 볼수 있게끔 하고 학기가 시작된 이후에도 거꾸로 수업이나 예습, 복습용으로 동아시아사를 공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질 계획입니다. 그첫 번째 시간, 아니 0번째 시간으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는 교과서, 오른쪽에는 이런 칠판에 판서가 진행이 될 것입니다.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통해서 교과서를 쭉 살펴보면서 1년간 동아시아사 과목에서 배울 내용은 무엇인지 큰 줄기를 알아보고 공부 방법과 앞으로 영상의 내용 그리고 활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 것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에는 여러 종류의 동아시아사 교과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과서가 지금 왼쪽에 있는 교과서와 다른 학생들도 있을 텐데요. 대표적으로 많은 학교에서 이제 채택한 교과서 4개의 종류를 간단하게 소개를 시켜주자면, 가장 먼저 비상교육, 천재교육, 미래엔, 또 금성출판사. 자, 이 4개의 출판사에서 출판한 교과서 를 여러분들의 학교에서 채택을 해서 수업이 이제 진행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에서 기본적으로 볼 교과서는 천재교육입니다. 천재교육. 개인적으로는 비상교육 교과서를 하고 싶었습니다. 뭐 이유는 여러 가지인데 개인적으로 저자, 비상교육 교과서를 지으신 분들 중에 두 분이나 아는 분이 계시고 비상교과서로 작년에 수업을 했었던 적이 있어서 익숙하기도 한데 아이패드에서 천재교육이 그림이나 글씨가 좀더 선명하게 잘 보이더라고요. 또 개인적인 사연으로 비상교과서로 2021학년도 수능을 준비하는 제자들이 몇명 있는데 수능에서 만점을 안전하게 받기 위해서 본인 학교의 교과서가 아니라 다른 교과서에서도 다른 내용도 단권화하여 공부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천재교육 교과서로 진행을 하고요. 또 천재교육 교과서로 새롭게 동아시아사를 시작하는 친구들을 위해서는 더더욱 천재교육 교과서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천재교육 교과서를 기반으로 수업을 영상을 시작이 될 것입니다. 자, 서론이 좀 길었는데 사실 방금에 언급한 것들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 이유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즉 지금 방금 말씀드린 내용 교과서가 뭐가 됐던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그 의미를 알기 위해서 선생님이 좀더 이야기를 해줄 텐데, 혹시 교육과정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교육과정? 또는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성취 기준. 또는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평가 기준. 공부에 관심이 매우 많은 친구들은 들어본 적이 있었을 거고, 사실 이런 용어들은 학생보다는 선생님들이 이제 관심을 많이 가지고 보는 용어들인데, 이게 뭐냐면, 교육부에서, 즉, 나라에서 정한 어떠한 과목을 학생들에게 가르칠 경우 이러이러한 내용을 학생이 잘알수 있게 해야 한다라는 것을 기준을 잡아준 것입니다. 어려우신가요? 직접 보면서 이야기를 간단하게 해주겠습니다. 요게 바로 교육부, 나라에서 발표한 현재 여러분들에 해당하는 2015 개정 교육 과정에 대한 이제 문서입니다. 누구나,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사이트에 접속해서 이제 다운받아서 볼수 있는 건데, 저는 지금 사회과 교육과정, 그리고 요 안에 들어있는 동아시아사 교육과정을 이렇게 지금 보여줄 텐데, 요게 뭐냐? 아까 말했듯이, 나라에서 이 과목에서는 요런 내용을 요 정도 기준으로 가르쳐야 되고, 학생들이 성취를 해야 된다. 그리고 요걸 기준으로 평가를 해라라고 안내를 한 겁니다. 선생님들은, 각 학교의 선생님들은 이걸 기준으로 시험 문제를 출제하고 수업을 구상하시는 것입니다. 모의고사도 마찬가지고 수능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접 좀더 넘겨보면서 볼게요. 이렇게 동아시아사 성격에 대해 쭉 나와 있고요. 목표 이렇게 나와 있고 내용 체계 여기부터 좀더 여러분들이 집중을 해야 되겠는데요. 내용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배울 내용들이라는 것입니다. 내용, 대주제, 소주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세히 보면은 여기 나온 대주제가 바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과서의 대단원 제목인 것을 알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네 개의 출판사별 각각의 교과서마다 모두 동일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옆에 나온 소주제에 대한, 즉 우리가 배울 주제들에 대한 내용도 교과서가 다르더라도 다 똑같다는 말입니다. 좀더 나아가서 각 단원별로 우리가 성취해야 될 기준이 이렇게 나와 있고, 좀더 자세히 보면 이렇게 학습 요소, 요 단원에서 요러요러한 개념들, 요소들을 배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과서가 다르더라도 모두 동일한 나라에서 정한 기준이 되는 겁니다. 이걸 기준으로 각각 출판사의 저자들이 자신만의 방식으로 사진, 자료, 그래프, 지도 이런 걸 활용해서 교과서를 서술한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사실 이 성취 기준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은데, 여러분들이 이걸 다운받아가지고 직접 읽어봐도 되고, 성취 기준에 대한 내용도 따로 영상을 만들어서 제작할 테니까 그걸 참고해 주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모든 교과에 해당합니다. 이건 지금 동아시아사만 지금 선생님이 제시를 해주지만, 모든 교과의 제시가 이런 교육 과정에 성취 기준이 제시가 되어 있으니 이걸 읽어보고 공부를 한다면 조금 더 내가 공부를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될지를 알 수가 있겠죠. 알겠죠? 자, 교육 과정에 대한 얘기는 이렇게 좀 간단하게 마무리하고 교과서를 직접 보면서 우리가 뭘 배워 나가야 될지를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교과서, 아까 말했지만 천재교육 교과서로 진행을 할 겁니다. 바로 넘겨 보면 이렇게 차례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볼수 있는 차례. 1단원, 2단원, 3단원, 4단원, 5단원. 방금 봤던 교육 과정, 다시 교육 과정으로 갈게요. 교육 과정에서 봤던 대단원의 이렇게 대주제의 제목과 일치하는 걸볼수 있을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교과서, 하나의 교과서만 열심히 봐도 수능에서 만점 받는 거에 지장이 없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동아시아사 교과는 이렇게 다섯 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다섯 가지 단원, 제목을 여러분들이 보면은 어느 정도 알 수도 있고 헷갈리는 부분, 낯선 부분도 나오겠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1학년이나 고등학교 2학년 때, 뭐 학교마다 고3 때 배우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중학교 때 배웠던 한국사의 내용이 머릿속에 어느 정도는 있을 겁니다. 동아시아사를 지금 이 영상을 듣고 있는 학생들은 선택을 했다는 건데 동아시아사 정말 잘 선택했습니다. 한국사의 내용이 거의 20에서 30% 정도 겹친다, 일치한다, 연결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걸 기준으로 조금 더, 즉 낯설지 않은 내용이 계속 반복적으로 연결되면서 등장한다는 내용이겠죠. 알겠죠? 여러분들 한국사 내용이 잘 기억이 납니까? 간단하게 한국사 내용을 좀 점검을 해보면, 우리가 뭐 선사시대부터 해가지고, 선사시대가 뭐죠? 구석기, 신석기, 이런 내용 배웠고요. 그쵸? 선사시대부터, 그 이후에 청동기 시대가 되면서, 자, 아직 이게 서툴어서, 청동기 시대가 되면서 고조선이란 국가가 성립이 이제 되고, 철기 시대 접어들면서 초기 국가, 부여, 고구려, 옥좌, 동해, 사만 같은 국가가 성립되고, 그리고 중앙 집권을 이룬 삼국시대, 가야는 못 이뤘죠? 삼국시대. 그리고 삼국시대를 신라가 통일하고, 후삼국이 이어지고, 고려시대. 그리고 고려 이후에 조선시대. 다 여러분들 언뜻 기억이 나는 부분이죠. 자, 조선시대, 그리고 조선 후기를 지나가지고 뭐 이제 외세의 침략이 점점 가까워 실제로 일어나면서 우리가 개화기를 겪기도 하고 서양 문물을 수용하면서요. 그리고 그중 일본의 침략을 당한 일제강점기, 그리고 해방 이후의 현대의 모습, 이렇게 간단하게 흐름을 쭉 이제 한국사 흐름을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 텐데, 동아시아사라는 것은 이런 시대의 공통적인 흐름에다가 여러분들이 조금 더 멀리, 좀더 시야를 넓혀서 본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벗어난, 우리나라 주변에
중국이 됐던, 일본이 되었던, 몽골, 대만, 베트남, 이런 국가들과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발전해온 역사, 이런 시각을 가지고 수업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즉, 우리나라가 구석기 신석기는 이랬는데, 중국, 일본은 어땠는지,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국가가 성립됐을 때 다른 나라들도 국가가 성립되었는가, 중앙집권 국가를 이뤘는가, 우리나라 고려시대 때 언뜻언뜻 기억이 날 겁니다. 우리나라 고려시대 때뭐 여진, 거란, 여진, 몽골이 침략해 왔잖아요? 그 거란, 여진, 몽골의 역사에 대해서 조금 더 배워보자는 겁니다. 그 당시 중국은 어땠는지. 이해가 되겠죠? 조선시대, 명나라와 조공책봉 관계를 펼치기도 했고, 임진왜란, 일본이 쳐들어오기도 했고요. 그리고 여진족이 성장해서 청나라로 발전되는, 즉 우리 한국사의 내용, 그거를 좀더 시야를 확장해서 그 당시에 중국, 일본은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배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베트남 얘기도 나올 거고, 몽골, 그리고 중국과 이어지는 뭐 대만 얘기도 나올 거고, 우리나라는 또 북한 얘기도 이제 나올 수 있겠죠? 요런 식으로 좀더 시야를 넓게 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시대 순서에 맞게, 그리고 아까 교육 과정에 나와 있던 주제에 맞게 단원이 편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1단원에서는 이제 시작하는 단원으로서 동아시아의 지역, 뭐 이것도 적을까요? 지역이나, 자, 좀 두껍네요. 기후, 자연환경, 이런 것들을 배워볼 거고, 선사시대, 구석기, 신석기, 그리고 국가의 성립과 발전, 국가, 청동기 시대가 되면서 국가가 성립된 모습을 배울 거고, 2단원에서는 이제 기후가 변화되고 여러 가지 이제 국가를 이뤘던 민족들이 전쟁을 하면서 인구가 이동하는, 그것을 이제 초점을 맞춰가지고 인구가 이동하면서 다른 국가가 망하고 서로 복잡하게 이제 항쟁하고 그런 과정에서 문화가 교류되면서 여러 가지 공통되는 동아시아의 문화적 특성을 띈다라는 거, 요런 것을 초점을 맞춰서 배워볼 거고요. 3단원에서는 그 이후 우리나라로 따졌을 때 이제 조선시대에 해당하는 얘기인데, 중국 같은 경우 명나라, 청나라, 요 나라들이 서로 교류하고 어떤 또는 이제 싸울 때도 있었고, 그런 모습들을 배워볼 거고, 이제 4단원에서는 근대, 근대라는 시대로, 물좀 마시겠습니다. 근대가 되면서 서양 열강들이 침략하는 그 과정에서 우리가 맞서 싸우기도 했지만, 결국 실제로 침략당하고, 또는 이제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면서 완전 새로운 시대로, 지금 현대의 그 시작되는 모습, 근대의 모습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거고, 이때 우리나라에서 뭐 강화도 조약, 또는 그 이후에 갑신정변, 갑오개혁, 이모군란, 동학농민운동, 이런 내용 기억나십니까? 그 시대에 대한 얘기입니다. 중국도, 일본도 어떤 개화, 근대화를 이루어가는 과정 말이죠. 그리고 이제 현대 5단원으로 가가지고 전 세계를 이제 흔들었던 2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이런 전쟁과 우리 동아시아의 관계, 그 2차 대전의 중심에 우리 동아시아사도 있었고, 그 전쟁의 결과 현대에 바로 어떤 모습이 시작되었는지, 이 현대는 바로 오늘 지금 이 시점까지도 이어지는 부분이 되겠죠. 매우 밀접하고 서로 영향을 주는 그런 동아시아의 특성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자, 오늘 뭐 오리엔테이션은 요 정도로가 아니고 좀더또 교과서 넘겨볼까요? 구성과 특징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시도록 하시고, 실제 수업은 다음 시간부터, 오늘 오리엔테이션이고 다음 시간부터 얘기를 할 텐데, 마지막으로 공부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짚어드리고 이 영상을 마치도록 할 건데요. 동아시아사 공부 방법입니다. 자, 네 가지 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게 사회탐구 과목, 그리고 특히 역사 과목의 아주 일반적인 특징인데, 교과서를 여러 번 읽는 겁니다. 교과서 다독이라고 할게요. 여러 번 읽는 거. 교과서를 꼼꼼히 구석구석 자료, 그림, 사진, 지도까지 다 살펴보면서 여러 번 읽는 거. 선생님들, 여러분들 학교의 선생님들이나 수능이나 모의고사, 그리고 여러분들 중간 기말고사에 그 객관식 지문들은 교과서 서술된 그런 문장을 인용해서 출제가 될 거고, 그 역사 과목 문제의 네모 안에 들어있는 부분들이 여러분들 교과서의 구석구석에 있는 사진과 자료, 사진, 그 지도, 그래프, 이런 것들이 될 것입니다. 즉, 교과서를 여러 번 반복적으로 보는 것이 내신 시험이나 모의고사, 수능에서 매우 큰 도움이 될 거란 말씀입니다. 또 하나는 한국사와 연계해야 된다입니다. 여러분들이 언뜻언뜻 완벽하진 않더라도 기억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것과 연계해서 동아시아사 수업에 접근을 하십시오. 그렇다면 조금 더 이해가 더 빠르게 될 것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20, 30%가 겹치는 부분이 있다라고 했고, 이 동아시아사를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 한국사를, 그 수능의 필수 과목이 한국사를 따로 공부하지 않더라도 한국사도 40점 이상, 즉 1등급 이상을 충분히 맞을 수 있다는 거 선생님이 장담합니다. 세 번째, 연표를 활용하라라는 겁니다. 연표가 무엇인지 역사를 조금 좋아하는 친구들은 아실 텐데, 자, 연표를 직접 보여드릴게요. 연표. 시대 순으로 쭉 역사적 사실들을 이제 나열한 게 연표죠? 자, 이것도 보면 알수 있는데, 이 동아시아사 과목에서 특히 어려운 주제, 어려운 문제는 시대적인 특징을 묻는 것이거든요. 자, 시대. 그러기 위해서는 이 연표가 필수입니다. 제가 직접 만든 연표인데, 간단히 보자면, 자, 여기가 중국이라는 걸알수 있겠죠? 중국. 자, 우리나라, 한국, 일본, 베트남. 매 역사가 이렇게 가로로 시대에 맞게 흘러가는 연표입니다. 알겠습니까? 위에는 이제 시기가 나 있죠. 신석기, 청동기, 철기, 뭐 이제 세기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7세기, 8세기, 9세기. 그 옆에 보면 10세기. 자, 10세기, 12 이렇게 쭉쭉쭉쭉. 17 끝이 아니죠? 자, 이렇게 쭉 이어지는 각각 시대별 특성에 맞게 어디는 세기, 어디는 연도를 이렇게 표시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각 국가별로 가로축을 쭉 보면은 그 국가의 흐름을 알수 있겠고, 여러분 물론 이 연표를 보고 지금 약간 속이 안 좋아진 친구도 생길 것 같은데, 여러분들 다 배울 내용이고 다 익숙해질 내용이니까 걱정부터는 하지 마시고요. 자, 아까 하던 말을 계속하자면, 동아시아에서 좀더 어려운 주제는 바로 특정 시기를 딱 잘라놓고, 이 당시 중국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때 한국은, 이때 일본은, 이때 베트남은 뭐였는지, 이걸 묻는 주제가 정말 어려운 주제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연표를 여러분들이 꼼꼼히 보면서 함께 공부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연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이 연표는 선생님 직접 제가 제작을 한 거라서 여러분들 누구에게든 줄 의향이 있습니다. 댓글로 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이 연표 파일을, PDF 파일을, 전송해 주도록 할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연표 항상 생각을 해야 되겠고요. 자, 네 번째 방법으로는 좀 민망한 말일 수도 있는데, 자, 요 영상을 보는 것입니다. 매우 특별한 영상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학교 수업 또는 뭐 인터넷 강의, 훌륭하신 선생님들 많잖아요. 그 수업 과는 좀 다른 수업이 되겠습니다. 뭐가 다르냐? 이 영상을 어떻게 활용할지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예습할 때 또는 복습하는 용도로, 또는 시험 직전이나 시험과 관련되게, 시험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수업이 될 겁니다. 즉, 보다 중요한 내용들, 포인트를 잡아주는 수업이란 영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우 짧게 단원별로 짧게 15분 정도씩, 15분 이내로 이제 정말 중요한 내용들, 사실 중요하지 않은 게 없겠지만 시험적으로 중요한 내용들을 강조하고 그 내용 위주로 영상을 제작을 할 것인데, 그런 이 영상을 통해서 배운 내용을 정리하거나 미리 배워보거나 좀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오리엔테이션이었는데요. 오늘 여기까지만 선생님 그 영상을 찍도록 하고, 보다 좀더 글씨도 잘 쓰고, 말도 좀더 부드럽게 자연스럽게 나오고, 점점 더 발전하는 모습으로 앞으로 영상을 통해서 찾아보도록 할 겁니다. 모두 무엇보다 건강을 중요시하면서 지내시길 정말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